네, 요즘 속도가 빨라서 일반 하드보다도 SSD 메모리를 장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노트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노트북에서 한번 SSD 메모리를 장착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안전을 위하여 항상 이렇게 배터리를 분리를 하고요.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그다음에 헤라라든지 또 조금 날카로운 이런 작업 도구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나사를 풀어요. 나사가 다 빠지진 않는 커버가 있습니다. 안에서 락이 조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한쪽 끝도 잡고요. 약간 오므리는 듯 하면서 이렇게 하면 커버가 부드럽게 열립니다. 여기는 나사가 안에서 조여주는 데이기 때문에 빠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걸 한쪽에 다 놓고요. 여기 보시는 쪽이 메모리, 여기가 하드디스크 되어 있는데, 하드디스크 나사로 되어 있는 건 있지만, 고정 이거 같은 경우는 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빼고 케이블 커넥터 연결 부분을 부드럽게 잡고 살살 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터로 돌리는 하드디스크죠. 노트북은. 그다음에 준비되어져 있는 SSD 메모리는 이겁니다. 물론 가볍고요. 자, 여기서 비교할 점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는 방금 뺀 하드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장착할 SSD 메모리예요. 높이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르니까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가이드처럼 플라스틱이 있어요. 양면 테이프가 있고요. 이때는 이걸 떼고 붙인 뒤에 하면 되죠. 자, 한번 볼게요. 높이가 딱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떼서 부착을 하고 장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으로 장착을 합니다. 양면 테이프이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 뭐, 테이프는 왼손으로 떼나 오른손 떼나 같은 거니까, 이번에는 균등하게 오른손으로, 아까 왼손이 뗐으니까 한번 이번엔 오른손으로 이렇게 떼고, 사이즈는 맞기 때문에 양쪽에서 딱 어렵지 않아요? 약간 홈이 있고요. 갭이죠? 하고 꽂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나사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고무 밴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가이드처럼 되어져 있는 조임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 장착을 합니다. 새로 다를 SSD 메모리 한쪽 끝에 장착을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홈이 넓은 쪽 있고 좁은 쪽이 있어요. 그러면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넓은 쪽 있고, 여기도 보면 홈이 좁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꽂아주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살짝 조여주는 듯하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세팅을 하고, 자, 그리고 부드럽게 살짝 눌러줍니다. 그럼 장착은 다 끝난 거거든요. 여기서 고무 밴드가 나사처럼 조여주는 역할만 해요. 그리고 카바를 더 닫으면 꽉 움직이질 않고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조립은 마찬가지로 로상 그렇듯이 역순이죠. 분해요. 네, 홈 포지션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약간 오므리 드는 듯 하면서 여기도 약간 오므리 드는 듯 하면서 돌출부를 딱딱딱딱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나사 두개 뺐죠. 아까 드라이버 사이즈 맞는 크기로
커버는 닫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아까 뺐죠? 항상 작업할 때 뺐으니까 빼시고 이거 살짝 눌러넣기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정품 인도를 갖다가 인스터 OSD 설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드웨어, 기계적인 하드디스크 SSD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